복분자의 맥주 먹방 바로 마셔주. 카스 캔맥보다 병맥 먹어요. 병맥 이쁘거든. 얼음 표시 보이세요? 얼음 표시? 이 얼음 표시 이렇게 엄지로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없어짐. 짜잔. 언제 적이라뇨. 그 안진 좀 됐는데 침묵 유지. 그래서 오늘 복분자 맥주를 먹는데 이거 복맥 어떻게 먹은 거지? 이거 그냥 섞으면 되나? 안주는 내가 광고 영상을 찍었었던 딸기탕 준비 마시게. 아 됐다. 이빨로 따면은 치아 나가요. 다음에 제가 배워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는 A4 용지로 따던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나는 그러면 요리할 때 A4 용지로 음식 자른다. 나 애호박 자를 때 A4 용지로 자름. 나 오늘 요거 딸기탕 끓일 때 A4 용지에 이렇게 종이로 이리 비비가지고 불내가지고 끓였어요. 일단은 우리 복분자 맥주 좀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잔, 디아블로잔, 디아블로잔. 자, 우리 시청자분이 바라시는 디아블로잔 들고 왔습니다. 짬부터 한 잔, 짬부터 한 잔, 짬부터 한 잔. 국물 좀 먹을게요. 복분자 사이다 같은 느낌은 아니네. 아 복맥 그 우리 시청자분들 밥 빨았어요? 밥 좀 들고 올까요? 밥 많이는 안 먹고 조금만 들고 왔어요. 아 내가 복분자를 복사로 배워서 그런가? 단맛이 조금 적어서 그런지 뭔가 조금 적응 안 되는 느낌. 오늘 복분자 맥주 먹방이에요. 사이다 안 살 거야. 견뎌. 진짜 바꿔야 돼. 증시 왔다 갔다. 나중에 볶음밥도 드.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아, 여러분들. 오늘 복분자 맥주 먹고. 이제 우리. 복분자 맥주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고기 좀 이제 덜어놔야 돼. 뼈만 발라가지고 여기다가 밥 말아 먹어야 돼. 삐닭이 살 잘 발라가지고 안 먹고 아껴놨다가 밥 말아서 함께 먹을 때 즐긴다. 메뉴도 한식을 이해한데? 안 돼! 본인도 맛없어 하는 걸 우리 보고 웃자! 무슨 말씀 하시... 복맥 맛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시청자분에게 죄송합니다. 맥주랑 복분자 섞으면은 생각보다 쓴 단맛 많이 안 남. 사이다 섞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듯. 먹방 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거 먹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맥이 내가 복분자를 배울 때 사이다로 배웠어요. 복사로. 워낙에 달달한 복분자를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약간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10대한테 통하는 얼굴. 모르셨구나. 딱 봐도 젊어 보이잖아. 아니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현실 부정하지 말아주세요. 일단은
밥 좀 말까요? 강퇴 마려운 건 모르겠고 밥 좀 말까요? 술 먹방이에요. 아우야. 치킨 먹고 싶다. 아, 여러분들. 바라세요? 치맥 바라세요 혹시? 프라이드로 바라세요? 뱅진이 오늘 맥주 먹방한다 소문났나? 왜 황금 올리브 3,000원 할인하는데 이거? 이러면 시킬 수밖에 없잖아. 자 여러분들 오늘 복분자 맥주 먹방이에요. 이사 오셔버려서요. 복분자 맥주 복사보다 맛 좀 아쉬운데 더 취하는 느낌. 와 이거 뭐지? 매력있다. 아, 오늘 밥 볶으려 그랬거든요. 맥주를 먹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치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취했어요. 이상 오지 말아주세요. 아, 먹다 보니까 이 복분자 향이 너무 좋다. 누구야? 이거 복분자 맥주 누가 추천했어? 내 떡실신 만들라고 누가 이거 복분자 맥주 추천했어? 응? 뱅진이 보내버리려고 오늘 치킨 못 먹게 만들라고 누가 추천했어 이거? 병진님 알쓰임? 아니요. 알코올에 완전 강한데요? 이상 오지 말아주세요. 힘든 일 있는 거 아니에요? 풍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상 오지 말아주세요.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 오지 말아주세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연예인 걱정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 유튜버 걱정도 아니 나는 좀 걱정해줘. 열심히 살아야 돼. 유튜버랑 연예인은 달라. 근데 진짜 복분자 사이다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은은하게 취하게 만들었다면 복분자 맥주는 나빠. 이거 추천한 사람 나쁜 사람 아니면 알코올 지존. 복분자 소주 누구야 이거? 오늘 내 업어갈라고 이거. 과체중 아저씨 누구야 이거? 가장의 위험을 보여줌. 이실이네. 과장님 아니고 가장이요. 와 여기에다가 밥 넣고 계란 넣고 김가루 넣어가지고 라죽 해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오늘 치킨 시켜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네 이거. 찌부장 누구야 이거? 가나세요? 하여간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말이야.
복분자 맥주 조심하세요. 그 진짜 복분자 맥주 위험하다.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복분자 사이다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맛이 아쉬워. 대신에 탄산이 강해가지고 마시는 맛이 좀 있는 친구. 근데 확실히 알코올 두 개 섞어서 그런가 약간 더 잘 취하는 느낌. 아 오늘 친구들하고 주간 보스 돌기로 했는데 아 하드힐라 실카 아웃 당하면 안 되는데. 사나이 박병진 하나도 안 취했어요. 이상 오지 말아줘요. 맥주 하나에 취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복분자 알코올이 15도네? 생각보다 높네 이거? 15도랑 5도 섞으면은 10도인데 20도라고 안 하네 누구야 이거? 저 정말 죄송한데 이과예요. 브레인스토밍 멍청이 아니야 진짜. 와, 야, 맛있다. 오늘 근데 진짜 빨리 먹은 느낌. 여러분들 복분자 맥주 추천하는 친구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복분자가 알코올 도수가 15도 도수가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맥주를 섞는다? 생각보다 도수가 좀 높아요. 그래서 좀 금방 취할 수 있는 점. 날아서 지금까지 견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거 추천한다? 무조건 조심하세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추천한 사람 누구예요 이거? 인스타 광고였나? 인스타 그거 위험한 거. SNS는 위험하다 그랬어. 아 여러분들 기다려보세요. 이따가 맥주 오면 마무리 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따가 치킨 오면 마무리 지을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개 취한 거 아니에요. 이사 오지 말아주세요. 저 아직 30분밖에 안 먹었어요. 취한 사람 만들지 말아주세요. 나 요즘에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 보는 문제적 남자. 머리 지능 잘 쓰는 사람. 인사 오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쿠키 영상. 비비큐 한거 올리브. 시청자분들 바라세요. 유리 도와줘. 우리 시청자님들이 즐거웠으면 그걸로 됐어. 재밌었으면 됐지. 재밌었으면 됐어. 이거 다 먹기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만 덜까요? 요즘 많이는 안 먹고 여기 네 조각 정도 덜어놓을게요. 예, 닭다리부터 한 입. 빼리. 아니 오늘 귀신같이 또 할인하더라고. 아유 치맥 신나고. 치킨 뭐 없냐고요? 오늘 치킨만 먹을 거예요. 딴 거 먹기엔 그 사람이 양심이 없다. 소스 없어도 맛있긴 해. 솔직히 BBQ 하는 행동은 마음에 안 들지만 황금올리브 맛있긴 해요. 짭짤순가? 기름기 때문에 촉촉해서 그런가? 아 진짜 맛있긴 진짜 맛있어. 황금올리브 특유의 맛? 염지도 잘했어.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치킨값 계속 오르는데 치킨 매출은 괜찮다 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놀람.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런 건가? 비싸게 적게요? 술이 좀 깬 것 같네. 눈이 아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술 안 깨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오케이, 쇼츠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집 사건 반장 사고 터지면 유리 씨 불러야 돼요. 나 아까 쏟은 것까지 보여줬어야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책상 위에 치킨이 다 있었어요. 그릇 안에 치킨이 없었어. 나도 놀랐는데 나도 놀랐어. 유리 씨가 천사기네. 그저 감사합니다. 이제 술 먹고 나서 치킨 던지기 안 할 거예요. 아니다. 술 먹으면 치킨을 먹지 말자. 안 되겠다. 음주 치킨 너무 위험하다. 그래. 치킨 말고 술 먹으면 닭강정 먹어야겠다. 이제 좀 조절해야. 맥주는 이거 뜯어놓은 것만 다 먹읍시다. 맛있네. 짠! 조선님, 한번 볼까? 아니, 이 정도면은 그냥 모니터에 던졌네. 모니터에 던졌어,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뭐 유도한 건 아니에요. 맛있다. 유튜브에선 볼 땐 잘하던데. 이게 술 마셔가지고 음주라서 이 정도로 대형 실패는 처음이에요. 저도 이 정도 실패는 처음이에요. 더 바랄 수가 없어요. 배 찢어질 것 같아요. 바닥에 흘린 치킨 먹느라 지금 정신없음.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일찍 먹방하고 쉬어야겠다. 별일이 아니야. 그 회사에도 보면은 병가라고 아세요? 병가 내야 될 것 같아요. 아, 부실이 맛있다. 빙그릇 증후군으로 병가 좀 낼게요. 이거 낫지가 않네. 이거. 복분자 사이다 먹고 복분자 맥주 만만하게 보면은,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장난 아니야. 우리 시청자분들 진짜 꼭 한번 드셔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황금 올리브 맛있더라. 먹방 끝.